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은 케이스 수트마스터 AB 케어 앱코에서 나온 H2000이라는 케이스고요. 그 얼마 전에 P2000이라는 케이스도 새로 나왔는데 네, 그거는 내가 영상 찍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찍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찍었다. 찍었네요. 요거는 이제 H200이라는 2000이라는 허리케인 수트마스터 앱코에서 나온 케이스예요. 하드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좀 인상적이고, 그리고 풀메쉬 스타일, 그리고 C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10만원이 넘지가 않은데 C타입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네, 뭐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C타입을 솔직히 말해서 C타입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요즘에는 좀 넣어주는 추세더라고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 쿨링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쿨링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에코에서 요번에 이 케이스에 좀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제가 뜯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옆에는 손나사로 요거는 이제 나사는 완전히 다 벗겨지게 나가 다 이게 풀리진 않고 요렇게만 이제 살짝 풀르면 옆면은 열 수 있도록 돼 있고 옆에는 타공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를 좀 이렇게 감추고 싶으신 분들은 요 케이스 쓰면 되겠네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화이트지만 블랙 색상도 있습니다. 예. 요거를 살짝 열면 요렇게 되어 있고 이 옆에 보면 이 가드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필터 먼지 필터들이 요렇게 다 있네요. 먼지 필터들이 다 있어. 요런 식으로 먼지 필터들이 있고 야 이거 하드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 야 이거 좋다. 하드가 여기 여기 고무를 이렇게 다 대놨네. 이렇게 진동 잊지 말라고 이렇게 다 대놨고 파워는 이쪽에 옆에 보일 수 있도록 타공이 돼 있고요. 그리고 쿨러가 후면에도 140mm가 있고 전면에도 자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메쉬로 옆에도 메쉬로 돼 있고 전면도 메쉬로 돼 있고 먼지 필터는 상단에도 먼지 필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파워 버튼 오른쪽에 요즘엔 사이드로 많이 빼더라고. 오른쪽에 있고 리셋 버튼 있고 USB 3.0 두 개 C타입 LED 바꾸는 거 뭐 LED가 나오나? LED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쿨러를 바꿔주면 이거 뒷면을 열어봐야겠다. 전면에도 이것도 한번 전면도 잠깐만요. 에도 보는 것처럼 140mm 쿨러가 3개 그리고 먼지 필터 전면에 먼지 필터가 이렇게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뒷면 옆면도 한번 볼까? 옆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열어주면 먼지 필터가 이렇게 옆에 다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드가 이거 하드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네. 하드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면 이거 하드가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고 여기 밑에도 들어가잖아요. 밑에 여기도 들어가고 5개 그리고 3.5인치 2.5인치 SSD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파워 자리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PWM이 이게 제가 듣기로는 무슨 신기술이라고 하던데 이거 뭐야 파워를 여기다 연결하면 요 PWM이 있을텐데 아마 PWM 요건 이제 메인보드 PWM에다 꽂아주고 여기는 이제 파워를 여기다 꽂아주고 여기는 이제 그냥 놔두는 거고 여기다 파워 연결하고 PWM 꽂아주면 여기가 이제 여기 뭐가 돼 있나 봐. 여기 돼 있나 봐요. 전기적으로 그러니까 전자기적으로 뭐 이렇게 시스템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부품이 들어가 있나 봐. 그래서 요게 ID로 꽂고 PWM만 꽂으면
이 전체적으로 PWM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그래서 조립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바닥에도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바닥에도 먼지 필터가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먼지 필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런 거 좋다.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싼 케이스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에 이거 고무 패킹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번 요거 조립해서 항상 완성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손님이 컴퓨터를 이제 그래픽을 따로 들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을 제가 따로 뺐고 저희 거로 연결을 했고 이 앱코의 신기술이 들어간 스마트 쿨링 시스템 한번 요게 아주 인상적인 게 그 이 쿨러를 따로 이제 구입을 하면 이 ID 있죠? 요거 ID라고 하죠? 예, 몰타르 방식 몰타르 방식이라고 그러나? 요걸로 연결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냥 연결하면 돼요. 여기다가 옛날 무슨 뭐 꼬꼬꼬꼬 뭐 이런 이상한 건 아니지만 다른 구조의 뭐 이런 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다가 그냥 이 쿨러를 구입을 해서 연결을 하면 다 시스템 PWM이 돼요. 아 신기술이에요 앱코에. 그래서 상단에도 만약에 쿨러가 필요하시면 상단에도 이 똑같은 쿨러를 구입하셔서 상단에도 다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쿨링 되는 거 한번 지금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번으로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2번으로 큐팬 컨트롤 보면 2번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예, 요거 이제 DC 모드로 돼 있는데 PWM으로 바꿔주면 온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쿨러가 천천히 돌고 있죠. 풀스피드로 한번 바꿔볼까? 풀스피드 그러면 지금 현재 또 풀스피드로 소음이 증가했죠. 스탠다드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PWM 모드로 바꿔주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이 쿨러는 천천히 돌다가 빨리 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고요. 네, H2000 케이스 새로 나왔습니다. 하드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넣고 RGB 싫어하시고 조용한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요 케이스 추천드리겠고요. 뭐 조금만 연결해도 충분히 뭐 PWM 조용한 거 원하시면 요거 케이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2000도 있고요. P2000도 있습니다. P2000은 약간 요거보다 조금 더 화려한 거 조금 더 화려해요. 많이 화려하진 않고 그리고 하드나 이런 작업용 컴퓨터에는 요거 하드가 벌써 여기 4개가 들어가잖아. 4개가 아니구나. 요 앞뒤로 더 들어가면 8개가 들어가는구나. 그죠? 맞죠? 8개?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H2000 케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